오늘은 루카스하고 피크닉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공원 피크닉 준비를 했는데 집 근처에 공원들이 지금 출입 금지가 돼가지고 공원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피크닉 용품은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피크닉을 해보려고요. 이거는 짜잔 테이블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테이블인데 무늬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쁜 방수 매트를 샀거든요. 린넨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비닐이 이렇게 한겹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방수가 되는 그런 매트를 샀어요. 이건 나중에라도 공원에서 쓸수 있을 테니까 오늘 베란다에서 개시를 해봐야겠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피크닉 하면 또 바구니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손잡이 있고 뚜껑 있는 바구니는 좀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쓸수 있는 이런 수납용 바구니에다가 린넨을 깔고 여름 느낌이 나는 냅킨, 필수품 손소독제, 그리고 무알콜 맥주랑 플라스틱 컵.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해서 베란다로 나가볼게요. 짠! 덴마크 튤립햄이에요. 튤립사가 왕실 지정 식품사래요. 이렇게 클래식이랑 숯불갈비 맛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숯불갈비 맛 튤립햄을 이용해서 피크닉 가서 먹기 좋은 숯불갈비 맛 김밥이랑 햄 무수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엄마 여기. 장갑. 김밥 재료. 짠. 맛있겠다. 맛있겠지? 루카스. 그리고 루카스 김밥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진짜? 믿어볼게.
햄 두 개 넣을 거예요. 그래, 햄 많이 넣어. 햄 두 개, 한 개. 레몬김밥. 이 조각은 어떻게 하지? 내가 먹을래. 너. 아. 꾹꾹 눌러줘야지. 꾹꾹. 무수비는 하와이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 자, 여기에 그 비닐 이렇게 생긴 통에다가 비닐 하니까 알아들었어. 여기다가 밥 밥을 넣어. 밥을 꾹꾹 눌러. 이 정도만 넣어.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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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뿅. 뿅이 안 돼. 잘. 뿅뿅뿅. 뿅. 꺼냈다. 내 건 잘 됐다. 어. 이거 플라스틱 통에다가 하니까 잘 되지. 응. 이거 봐라. 뭐? 자른다. 응. 뻥. 뻥 터질 줄 알았어. 짠. 엄마. 응? 햄에서 바베큐 맛이 나. 응. 숯불갈비 맛이래. 루카스 무수비 잘 만들었다. 응. 이거 내 거 만든 거야? 어. 맛있네. 치워볼래? 이거? 짜잔. 와. 루카스 좋아하는 마카롱. 마카롱하고 약간 특별한 마카롱 같다. 소스도 있네. 이거 초코야? 응. 먹어봐. 엄마 다리 아파.
의자에 앉을래. 새로 올 거야? 응. 옷이 좋다. 키가 비슷해. 아, 나도 안 비슷한데. 아니, 앉아있을 때. 아닌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 이만큼 커야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 크면.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세차를 하러 가요. 이렇게 다 챙겨왔고, 톱 자를 시간이에요. 고객님, 발톱 좀 자를게요. 발톱 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길었는데 이거 어떻게 안 자르냐. 털이 많이 빠지는 걸 어떡하니? 좀만 깎을게. 넘어진다고. 한 번만. 알았어. 조금만 자를게. 여봐.
여기 뭉쳤잖아. 너 여기 그루밍 못해서 여기 뭉쳤잖아.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너도 알고 있지? 잘라야 되는 거. 알았어. 쭈루 먹고 하자.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오늘은 털이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아니 우리 집 애들은 왜 유기농 사료를 안 먹고 이 로얄 캐닌 이걸 너무 좋아해요. 머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후아기가 좀 약해져서 조이가 좋아하는 로얄 캐닌만 먹이면 엄마 마음이 이고 그래서 좀 좋은 사료도 하나 샀어요. 이거는 모래 탈취제. 여름 되니까 냄새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지금 먹이고 있는 게 이거 지위픽하고 웰니스 사료였거든요. 이거 하고 블루렌치. 이렇게 좋다는 사료들 다 사가지고 섞어주고 있는데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번은 습식 사료를 챙겨주고 있어요. 영양제를 여기다 섞어주거든요. 이게 뭐지? 멘틀 사료.